아, 지훈이. 시계 24,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좋아하는 거 묻고 답하기가 아니고 뭘 좋아하는지 그냥 물어봤네요. 이거 아니라고? 시계 24 아니야? 24인데? 어? 왜 F가 나와 있어? 아, F가 아니지. 잠깐만요. 지금 시에 23 복습했어요? 시에 24안 했는 걸로 나오는데 뭐지? 했다고 스피킹도 다 했습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I like milk. Do you like milk? I like milk. Do you like milk?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 I like milk. 오케이, okay. I like milk의 뜻은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이고 지금은 두 문장입니다. I like milk와 Do you like milk? 두 개의 문장이고요. I like milk도 문장이니까 얘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여기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어느 부분이 누가 답니까? 우리말로는 어디? 우리말로는 누가? 나는 다 오케이. 이 부분을 보고 누가 다라 그리고 우리말로 누가 다 보고는 나는 좋아한다고 영어로는 모든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 했죠. 셋 중에서 뭐예요? 거기서 말을 끝내면 안 되죠. 만약에 하다시라면 하다시 두면 하다시의 모습이 바뀐다 안 바뀐다. 만약에 그녀가 우유를 좋아한다. 나는 우유를 좋아한다는 표현이 아니고 그녀가 우유를 좋아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뭐라고 했어야 됐어요? She likes milk. 이렇게 했어야 되죠. 이것도 그녀는 우유를 좋아한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문장이 맞고 문장이 맞다면 누가 그녀가 다 좋아한다. 이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더즈니까. 하다시 속에 does가 들어가면 모습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선생님이 여기서 궁금한 건 milk 뜻이 뭐예요? 자,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선생님이 물어보면 이게 무슨 신지 생각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 milk의 뜻이 우유니까 무슨 시고 이름 시고 그렇다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겠어요? What is it? What is it? 이라고 물어봤다. What is it의 뜻은? 그것은 무엇이니? 그랬더니 나는 우유를 좋아한다. 잘 어울리는 대답입니까? 잘 어울리는 대화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우유를 좋아한다는 답이 나올 수 있나요? What do you do? 이렇게? 이거 무슨 뜻이에요? do의 뜻이 뭐예요? What do you do의 뜻은? 너는 무엇을 하니? 겠지. 어? 너뭐 하니? 그랬더니 난 우유를 좋아한다. 이럽니까? What do you like?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게 하다시 두라며.
나는 좋아한다. 이 속에 뭐 숨어 있어? 그럼 너는 좋아하니? 그래서 너뭐 좋아하니? 뭐 좋아하는지 물어봤더니 나는 우유 좋아한다고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뭐 가르쳐주고 뭐 배우고 있는지 알아요? 밀크가 무슨 씨라서 이름씨라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고 무엇, what에 대한 대답이고 나는 우유를 좋아한다는 표현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니까 묻는 말은 이렇게 만들면 된다고요. 이 속에 숨어있던 두를 꺼내서 이 앞으로 이렇게 보내면 되고 여기 있던 아이는 상대방을 가리키는 유로 바뀐다고요. 나는 좋아한다.넌 좋아하니? Your life. 너뭐 좋아하니? 너뭐 좋아하니? 너 무엇을 좋아하니? 했더니 나는 우유가 좋다. 뭐 좋아해? 나 우유 좋아해. 너 우유 좋아해?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케이. 얘는 뭐 대신 왔어요? 얘 치우고 뭐 써도 상관없어요. 라이크 like 밀크의 뜻은 뭐예요? 우유를 좋아하다. 우유를 좋아한다면 무슨 시 덩어리예요? 라이크 밀크의 뜻이 우유를 좋아한다 라는 뜻이니까 무슨 시 덩어리다? 하다시 덩어리죠. 그렇기 때문에 하다시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긴거 대신에 모든 하다시의 대장 뭐로 바꿔 쓸수 있다. 도대체 왜 두가 왜 하다시의 대장입니까? 두의 뜻이 뭐기 때문에 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모든 하다시들은 다 두로부터 나왔고 두가 대장이다. 그래서 Yes, I like milk.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Do you like milk?' 그도 마침표나 물음표나 느낌표가 붙으면 문장이라 했죠. 그렇다면 모든 문장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에 속할 건데 뭐예요 지금 'Do you like milk?'는 여기서 끝내지 말라 그랬죠. 'Do'가 사용됐으니까 대답할 때도 'Yes, I am' 하면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Yes, I am'은 'Are you happy?'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일 때 'Yes, I am happy' 이럴 때나 쓰는 거지. Do you like? 라고 물어봤는데 Yes, I do 라고 해야지 Yes, I am 이라고 하면 안 된다 여기서 Hey, sala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름 씨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이름 씨라 했죠 이름 씨는 뭐 또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자, 여섯 가지 질문, 뭐가 있습니까? 언제 어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이름 씨는 뭐에 대한 대답일 때 이름 씨라 했어요? 누구, 무엇, 영어로는 뭐? How? How are you? 너 어떻니? 누구가 뭔지 계속 모르고 있습니다. Who라니까 Who. Who are you? 너 누구니? 무엇은 영어로? Who하고 What에 대한 대답, 누구,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무슨 시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 누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무엇, 샐러드.
이름 치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문장의 제일 앞으로 영어 문장에서는 궁금한 게 있을 때는 여섯 가지 질문에 해당되는 when, where, who, what, how, why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거기서 끝내지 말라 그랬죠. 하다시면 둘, 셋중 하나라 했죠. 니까, do you like? 여기에 왜 you가 나타났어요? 너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물어야 되니까. 나는 무엇이 좋아,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궁금하면 what do I like? 니가 뭐 좋아하는지 궁금할 때는 what do you like? I like salad. 에이,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들어봐야 되겠죠. 대답은? Yes, I do. I like salad I like salad too. Yes, I do. I like salad too. 오케이. 그럼 나는 그렇다라면 그렇다라는 말 지우고 뭘 써도 되니까 우리말로 나는 샐러드를 좋아한다. 대신에 그렇다가 왔으니까 이두 대신에 뭘쓸수 있다? Like a salad의 뜻은 뭐고? 좋아. 좋아하다란 뜻이니까 무슨 시동어리라서 그리고 이 속에 뭐가 숨어 있어서 그래서 Yes, I like salad 이렇게 길게 대답할 필요 없이 Yes, I do라고 짧게 대답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 똑같은 거 있네. I like salad 그대로 있고요. 자, 2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전부 같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뜻도 있는데 무슨 뜻도 있냐면 너무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날씨가 영하 20도까지 돼버렸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읽어보세요. It is too cold. 누가 무슨 뜻이겠어요? 네, 날씨를 얘기할 때 it은 it도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it 세 가지 정도 뜻을 알아둬야 되는데요. it은 첫 번째 뜻은 그것이란 뜻이지만 이와 같이 날씨를 얘기할 때 아무 뜻도 없습니다. 그래서 it is too cold의 뜻은 너무 춥다. 이때의 뜻은 너무란 뜻이고요. 이런 뜻일 때 단어의 종류는 무슨 시라고 부르냐 하면 어찌시라고 합니다. 어찌어떤 too cold 어찌어떤 이게 하다십니까? 그렇습니까? 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시 덩어리입니다. 너무 추운이란 말은 어떤 시 덩어리 얘는 얘를 꾸며주기 때문에 얘는 얘의 부하야. 주인공은 얘입니다.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썼으니까 너무 추우니 너무 춥다라는 의미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2의 뜻두 가지 뭐라고요?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라는 뜻도 있고 그게 1번 뜻이고 2번 뜻은 너무 라는 뜻도 있다. 자, 그리고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뜻일 때는 어떤 식으로 쓰냐? 문장 끝에 쉼표를 하고 뒤에다 붙입니다. 다른 데 들어가면 다른 위치에 들어가면 이 뜻이 될 수가 없어요. 오케이, 계속해서 Chocolate. Do you like chocolate? I like chocolate. Do you like chocolate? 오케이. 그래서 chocolate 무슨 뜻이니까 무슨 시고 무슨 뜻이니까 초콜릿 이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자연스럽게 무슨 시다? 이름 시고 그렇다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또는 뭐에 대한 대답일 수 있는데 소나 What에 대한 대답일 수 있는데 사람은 아니니까 지금은 뭐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름시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겠다? What do you like? 뭐 좋아해? I like chocolate. 난 초콜릿 좋아해. 너 초콜릿 좋아하니? Do you like chocolate? 됐습니까? 자, 근데 나 지금 5번 문장인가? 그러면 마지막 문장까지 하고 났어. 오케이.
물어봤더니 좋아한다 그럴까? 걔 여태까지 좋아한다 그런 것 같은데. 뭐 아니네. No, I don't. I don't like chocolate. 헤이 여기 생략된 말. I 그렇죠. 됐습니까? Don't는 뭐랑 뭐랑 합쳐진 거고, Don't가 like랑 뭐랑 합쳐진 겁니까? 두와 not이 합쳐진 거고, 이 두는 어디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좋아한다는 표현하고 싶을 때는 뭐라 그래요? I like라고 그러죠. 근데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표현할 때는 I don't like, I do not like라고 그러죠. 이건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not을 집어넣느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기 때문에 하다시 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만약에 하다시 두가 아닐 때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나는 배고프다. Hungry가 하나씩 리가 없죠. Hungry 뜻이 뭐예요? 무슨 시예요? 어떤 사람? 오케이. 그럼 어떤 시를 어떻다 하려면 그때는 어떤 시 앞에 뭘 써야 되고? 뭘 써야 되고. 그래서 내가 배가 고프다라는 표현은 문장인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고? 그렇다면 이거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다? 비동사다. 그러면 나는 배고프다가 I am hungry면 내가 배고프지 않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I am not hungry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다가 I am don't도 아니고요. 됐습니까?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뭐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여기엔 don't 이런 거 사용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나왔는 이름 씨들 쭉 정리해보면 뭐뭐가 나왔었냐면요. 일단 제일 먼저 너 우유 좋아하냐고 물어봤죠. 그쵸. 그 다음에 샐러드 좋아하고 너도 좋아하냐고 물어봤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초콜릿이 나오죠. 이거 전부 다 이름 씨인데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헤이, 나는 우유를 좋아한다.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나 우유 좋아해. I like milk. 만약에 이게 나는 우유를 좋아한다는 표현이 아니고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였으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자, 이둘 중에 하나는 틀렸습니다. 영어 표현이 잘못됐어요. 1번이 잘못됐을까요? 2번이 잘못됐을까요? 2번이 당연히 잘못됐겠죠. 이건 아까 한 문장인데. 왜 잘못됐을까? 난 사과를 좋아한다라는 표현 어떻게 해야 된다? I like an apple. 이렇게 해야 된다. 오케이. Apple. 무슨 시예요? Milk. 무슨 시예요? 근데 여기는 왜 I like milk가 맞는데? 이거는 왜 I like apple 하면 왜안 될까요? 자, 영어 문장과 우리 문장 표현에 있어서 문장 표현에서 우리말과 영어가 성격이 다른 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영어 문장 표현에서 문장 속에 무슨 시를 사용할 때, 이름 시를 사용할 때 반드시 뭐를 생각해 봐야 된다? 됐습니까? 우유 셀수 있어, 없어? 오케이. 샐러드 셀수 있겠어, 없겠어? 초콜릿, 선생님 셀수 있는데요. 초콜릿, 자르면 자르는 대로 개수가 바뀌네요. 만약에 초콜릿 한 조각이란 얘기를 굳이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된다? A piece of chocolate. 피스의 뜻은 뭐다? 조각 셀수 있어 없어? 그래서 여기는 어를 붙이죠. 하지만 초콜릿은 녹으면 물처럼 되고. 그래서 셀 수가? 그래서 I like a milk 한적 없고요. I like a salad 한적 없고요. I like a chocolate 한 적이 없었습니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더 말씀드렸습니다. 영어 문장수,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 중에 한 가지. 뭐? 무슨 씨를 뭐에 문장 속에 사용할 때? 문장 속에 사용할 때셀수 있는지 없는지를 꼭 따져봐야 된다. I like an apple 하든지 아니면 I like apples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I like a milk 불가능하고요. I like meals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수기 시험 잘 쳐주세요.